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호세아 10장에서 1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았으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음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상황과 기브아 시대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기브아 사건, 곧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그때를 언급하시며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까지도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줄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집대성인 십자가 예고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은 이후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다시 인용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처벌을 선언하시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북이스라엘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을 내놓으시면서 동시에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여 정치적 동맹과 조공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동풍을 따라가서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여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청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곱의 얍복강 사건을 언급하시며 북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임을 단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이르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깨뜨린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73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부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